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, 오늘 작업할 헤드라이트는 제규어 XF. 습기 문제 때문에 들어왔고, 이제 그 정비소에서도 탈거해서 보니까 이렇게 커버가 깨졌어. 지금 제대로 깨졌지. 모듈이 이 하우징 뒤쪽에 이제 다 장착이 되는데, 요거는 그냥 완제품이야. 그러니까 뭔가가 내부에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이거는 통으로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. LED 헤드램프다 보니까 습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리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지. 내부에 기판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부식이 올라오면 습기 수리하는 비용보다 그 모듈의 가격이 훨씬 더 크거든. 습 문제가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수리하는 게 좋아. 이제 등화류가 다 하나도 안 나온대. 근데 차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다 정상이라고 하고, 그러면 이 내부에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지.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.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듈이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. 근데 지금 다 모듈도 젖어 있고 이런데 부식도 올라와 있고, 요거는 다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. 이것만 바꿔주면 될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뜯어보자. 모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두 개 다 바꿔줘야 될 것 같아. 여기는 이미 부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, 다 이런데도 그지. 이것도 마찬가지고. 끝이지? 오케이. 조립을 배선부터.
부식이 살짝살짝씩 올라와 있어. 이게 습 문제가 좀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. 그런 거는 올라온 거는 닦고 조립을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. 일단 지금 세척했으니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. 오케이, 전조등 산행등 한번 넣어볼게. 오케이, 잘 들어오고. 이건 코너링이고. 오케이 바리. 그대로 조립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. 조사각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지. 아무래도 지금 그 볼을 뺐다가 낀 거니까. 오케이. 이제 투명 커버만 닫으면 될 것 같은데? 오케이. 지금 이 제규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중고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램프이긴 하거든. 중고로 올라와도 금액대가 좀 세기도 하고. 그래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 쓰는 게 좋기는 하겠지. 근데 이렇게 수리를 하면은 뭐 대충 리스토어는 다 돼서 나가는 거니까. 오케이, 다 마무리가 됐고.